안녕하세요. 충남청 경찰공무원 공채에 최종 합격한 합격생입니다. 부끄럽지만 수험 생활을 시작하기 전 왕 이름이라곤 세종대학만 알고 있었고 영어 단어는 버스, 택시만 아는 수준이었습니다. 심지어 3법은 태어나서 처음 본 과목이었습니다.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한국사는 이중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. 선생님 수업이 워낙 재미있고 방대한 양의 한국사를 쉽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한국사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. 기본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 위주로 공부했었고 모르는 부분은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. 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필기노트를 외우고 생각나는 대로 A4 용지를 적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. 생소했던 형법, 형소법은 김대환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. 평일에는 최대한 수업에 집중하며 따로 복습하지 않았고 일요일에 각각 4시간씩 그 주에 배웠던 부분 중 밑줄 그은 부분 위주로 복습하였습니다. 시험 전에는 막직자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부분은 A4 용지에 정리하며 공부했습니다. 이렇게 정리한 A4 용지를 모아 시험 전에 한 번씩 읽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왕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제가 경찰 공무원을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본 강의만 7번 이상 볼 정도였으니까요. 이렇게 기본 강의만 제대로 숙지했더니 기출 문제는 물론 시험 문제까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. 저도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기본 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신다면 더 빨리 멋진 경찰이 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남은 밤도 해커스로 합격하세요.